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5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하잘 것 없는 일에 구애받는 사람에게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는데요.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큰 대에 이르러서 큰 대의 깃을 저쪽으로 건너가려 했어요. 근데 다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다행히 머지않은 곳에 마침 통나무가 있어서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나그네는 그 뗏목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꼈죠. 그래서 그 뗏목이 고맙다는 생각으로 그 뗏목을 끌고 다니느라고 더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 강을 건너왔으면 뗏목을 놓고 가면 되지 그것을 왜 그렇게 끌고 다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도 염불이나 독경, 사경, 참선, 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바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뗏목일 뿐이지 들고 다닐 일도 아니고요. 또한 그 뗏목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애원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통발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통발이 고맙다라고 통발을 들고 출근을 하거나 퇴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 불자들도 불상이나 보살상, 심지어 경전까지도 들고 메고 다니면서 집착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조각가가 일념으로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때 자기의 조각과 자기 자신 일체화되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작품이 자기를 만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무아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명성을 얻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일체의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 스님의 어록을 살펴보면요. 그 스님께서는 부처님께 시주 좀 하거나 또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들보다 복을 좀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부처님은 암흑의 보살이 얼마를 시주를 했구나 또는 암흑의 보살이 절을 몇 번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있는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계신다네. 괜술에 경줄이나 좀 읽었다는 생각이나 절을 좀 많이 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후줄거리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야 라고 하였고요. 보조국사 이후에 우리나라 6대 사조 중에 한 분이신 원감국사는요. 바람은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또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야. 사람의 마음이 바람과 같아서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또한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 마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 바로 자신의 주인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야. 괜히 쓸데없이 부처님 동상 앞에 뭘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짓 하지 말고 했는데 우리 역시 통나무 뗏목을 들고 다니는 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경전이나 불상을 이고 지고 다니고 또한 동상 부처님께 무얼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의 때를 씻고 늘 평안함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절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둥그름이고 또한 줄기 바람과 같은 것을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저 황혼이 물들면 바람에 실려오는 자연 향기 벗삼아서 아름다움과 행복 담아서 허허 하고 한번 웃으면 바로 내가 부처인데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던가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인들 모두 스스로 부처님이시고 가족분들 모두 부처님 만드셔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5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